자, 가장 난해한 경제 이론을 가장 쉽게 해설해주는 가난 극복 시리즈의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을 급히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죠. 오건영 팀장 모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제가 7시쯤 전화드렸던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방송 직전에 오건영 팀장의 그 해설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자 그랬더니 통근 버스 안에 있어가지고 동료들이 다 주무신다 그래서 문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딱 했던 게 의미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 주가는 빠졌으나 회사채 스프레드, 그러니까 회사채로 구성된 ETF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은 주가만 보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방송 진행할 때도 참고가 됐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아침에 있었던 연준의 조치에 대한 해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식시장이 우리 시장이 먼저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네. 예. 오 팀장님이 이게 질적이냐 양적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이게 질적 완화 개시한 걸로 보면 됩니까? 네. 이제 뭐 되게 뭐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예. 유사 질적 완화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사 질적 예. 완화? 그러니까 유사라는 말을 붙이니까 아 그냥 말 돌리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질적 완화라는 거는 페드가 예. 직접 회사채를 직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직접 그렇죠. 유통시장에 나가서 회사채를 직접 사는 건데요. 예. 이걸 하려면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가 예.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그 외에는 이제 또 시간의 소요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네, 그래서 이제 안 된다기보다는 시간이 꽤 걸리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적시성이라는 데 그러니까 타임리 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페드에서는 이제 재무부하고 같이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회로라는 말이 조금 좀 뭐랄까요? 이게 좀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쿠션 매겼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쿠션 매겨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부가 이제 SPV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상의 하나의 법인을 하나 만들죠. 스페셜 퍼포스 비클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PV를 딱 만든 다음에 300억 달러의 자금을 출자를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재무부가 미국 이제 정부가 주주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손실이 나더라도 300억 달러 네. 그 자본금에서 손실이 나니까 손실이 나도 정부가 손실이 나는 거죠. 네. 거기에다 이제 페드가 돈을 빌려주게 되고요. 예. 그리고 재무부가 보증하는 하에서 우량 회사채를 사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잠깐만요. 예. 자, SPV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보면 종이 그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자본금 네. 300억 달러를 재무부가 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00억 달러 내에서 보증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준이 3천억 달러 낸다라고 돼 있던데 아, 네. 그때 사는 그 증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재무부가 다시 보증을 하는 겁니다. 재무부가 개별적으로 다시 보증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금액이 완전히 다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재무부가 이제 보증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300억 달러의 그 자본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회계를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회계라는 게 결국에 대차대조표상에 이제 결국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을 쫙 보시면은 자본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뭐 주주들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채권자들 관점에서 보면 예. 사실 손실이 날 때 예. 제일 먼저 터지는 게 주주들이 제일 먼저 털려나가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후순위 채권자들이 털려나가고 그 다음에 선순위 채권자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채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본은 하나의 방패막이 같은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네. 내가 손해나기 전에.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 SPV에서 약간이라도 회사채를 샀다가 손실이 나면 네. 그 손실을 어디서 이제 깨먹게 되는 자본금이 거냐면 먼저 그렇죠. 까지겠죠. 예, 자본금 그러니까 300억 달러라는 건요. 예. 일종의 이제 손실보전에 대한 방패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왜 페드가 회사채를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들이 많이 있냐면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페드는 결국에는 돈을 찍는 중앙은행이에요. 예. 근데 화폐를 찍을 때 담보 가치가 확실하지 않은 걸 담보로 해가지고 화폐를 찍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만 돈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최근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장기 국채를 갖고도 담보로 돈을 찍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타락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회사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어줘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회사채로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찍게 되니까 아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왜냐하면 이 결국에는 달러라는 이 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회사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는 게 아니라 기업의 그 재무부가 만들어 놓은 SPV라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재무부가 보증하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거고 혹여나 손실이 나더라도 300억 달러만큼은 방패도 있어. 그래서 이 화폐의 가치가 마구 타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회사채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지금 그런 구조라고 대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든 뭐
저 채권을 사는 것도 일종의 보면 대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패드 법에 따르면 네. 국채가 되고요. 네. 정부가 보증하거나 정부가 운영의 주체인 네. 공공기관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MBS를 발행하는 이것도 정부 투자기관이 네, 보니까 네. 페니메, 프레디메 이런 데가 이 세 가지로 열거줄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SPV 자체를 출자를 재무부에서 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항목에 네,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군요. 걸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사채를 발행할 수, 회사채를 사들일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예, 그렇게 이제 방법을 쓴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제 나왔었던 얘기를 그냥 큰 틀에서 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질적 완화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질적 완화라기보다는 그 회사채를 사들인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제 양적 완화는 이제 무제한으로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아주 큰 효과를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장을 보시면은요, 되게 무서운 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어떤 장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패닉 셀링이 나오죠. 네. 패닉 셀링이 나오게 되면은요. 시장에서 좋은 자산 안 좋은 자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든 안 좋든 아무 상관없고요. 네. 삼성전자가 내년에 몇백조를 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 대출을 갚지 않으면 제가 죽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달러 현금을 확보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일단 딱 보면은 웬만큼 좀 안 좋은 자산들은 팔리지도 않잖아요. 예. 그럼 팔리는 자산이라도 찾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뭐 그냥 걸리는 대로 던지는 거거든요. 네. 시장에서 받아줄 세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 그러면은 이제 마구잡이로 쇼셀링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가격, 자산 가격이 하락이 나타나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가냐면 이제 나중에는 달러 현금이 너무 급하니까 그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던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금을 팔고 달러를 사고 최악의 경우에는 지난주 했잖아요. 예, 10년짜리 장기국채를 팔고 달러를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럼 장기국채 금리가 튀어 올라가거든요. 장기국채 예.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럼 금리가 튀면서 시장을 갖다 뒤흔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금리가 튀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재무부가 가뜩이나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적자가 엄청나잖아요. 네. 재무부가 가뜩이나 저렇게 재정적자가 심한 상태에서 높은 금리의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갑니다. 예. 그럼 시장에서는 저게 가능하겠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국채금리가 막 뛰어 올라가고 국채도 별로 인기가 없다라고 하면 재무부가 재정정책을 쓸 때 뭐 4조 달러, 2조 달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재무부가 재정정책을 쓸 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저 돈 어디서 조달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세금을 걷어가지고 조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 세금 걷을 수는 없죠. 세금도 감면하고 예, 그렇죠. 있습니다. 감세를 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어디까지나 또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되는데 국채 지금 인기가 없어가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하늘로 튀어 올라가는데 이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추가로 늘리면서 자금 조달한다? 시장 붕괴. 그러면 저 금리가 하늘로 뛴다. 네. 이렇게 되면 시장 붕괴 나오고 이거 재정정책도 쓸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팔다리가 다 묶여버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오케이 속수무책 끝.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지난주에 그 궁극의 패닉장에서 제일 중요시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안전자산들이 흔들리는 거. 달러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이 망가지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예. 결국에는 금 망가졌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금도 망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장기 국채까지도 다 망가진 거예요. 엔화 망가지고. 예, 그렇죠. 엔화도 망가지고. 그리고 주식 시장도요. 좋은 주식, 안 좋은 주식 가릴 것 없이 다 망가집니다. 그렇죠. 그냥 동시에 10% 떨어지고 동시에 10%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자산 시장에서의 로직이 통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현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게 잠깐만, 된 거고요. 2008년도 네. 금융위기가 정말 확 붙었을 때도 그런 상황이 네, 벌어졌죠. 2008년도에도 두 차례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예. 2008년도 10월 27일인가 24일인가 그때 이제 한미통화수업이 나오는 그날 네. 통화수업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주가지수가요. 코스피지수가 장중에 891을 슥슥 올라가요. 예. 932포인트로 끝나는데 그날 한번 이제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 유출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셌던 게 네. 2009년도 1, 2월 달에 있었던 조정이에요. 예. 2009년도 1, 2월 달에 이제 후속 태풍을 맞게 되는데 예. 그 이유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속 태풍을 딱 맞게 될 때 그때 달러가 엔화를 또 마찬가지로 밟아버렸고 금도 한번 휘청했고요. 네. 그다음에 장기 국채 금리도 쉽게 흔들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예. 그러면 네. 사실 이걸로 끝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어제 밤에 네. 쭉 봤습니다만은 네. 장 초반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선물이 급전 상승을 하고 아, 예. 왜냐하면 선물 하종가 친다고 그러다가 스물스물 올라더니 상승 플러스 3%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오늘 폭등 각이네 그러고 있었는데 네. 장 초반에 좀 오르는 것 같더니 갖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네, 네. 연준의 조치를
이미 들었는데 시장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슈는 있었어요. 네.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이 결렬의 이슈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의 이 무지막대한 조치를 외면하고 주식을 팔고 있는 걸 보죠. 이건 뭐지? 네. 어떻게 설명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만 바라보면은 답이 안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어제도 사실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의 패닉장에서는 금이라든지 장기 국채도 다 망가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페드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7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 최소 7천억 달러를 풀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지난주만 얼마 풀렸냐면은 지난주 한 주 동안에 2,500억 달러가 풀렸어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빨리 산 거라며요. 이게 그냥 말씀드리면 그 2010년도 11월부터 2011년도 6월 달까지 2차 예. 양적 완화를 8개월 동안 했거든요. 예. 8개월 동안 사들인 금액이 6천억 달러어치의 장기 국채를 샀어요. 와. 6개월, 그러니까 8개월 동안에 6천억 달러를 샀는데 예. 그때만 해도 뭐라고, 저도 어떻게 느꼈냐면 그때 당시에 와, 이건 파격이다. 예. 시장이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랬거든요. 네. 다시 한 번요. 8개월 동안에 6천억 달러의 장기 국채를 샀습니다. 파격이라고 했죠. 네. 근데 일주일 동안에 2,500억 달러를 사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거 2주나 3주면은 2차 양적 완화 수준을 뛰어넘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에서 딱 보는 거죠. 장기 국채 금리가 탁 튀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이 패닉을 막지 못하면 이거는 모든 전선, 그러니까 코어 전선까지 다 밀려 내려온다. 마지노선까지 같이 무너지면서 이건 이제 답이 없는 상황에 펼쳐진다. 네. 이걸 느낀 거죠. 예. 그러니까 결연한 자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국채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요. 네. 페드가 2,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부으면서 이제 방어를 시작한 거죠. 이거 지구 방어를 한, 우주 방어한 겁니다. 예. 우주 방어를 하니까 결국에는 금리를 찍어 누르면서 게임을 끝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금리가 튀는 걸 찍어 누른다는 얘기는 적어도 장기 국채 시장이라든지요. 금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최악의 패닉 상황들 있죠. 이거는 페드가 엄청난 돈을 퍼부으면서 어느 정도는 잠재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뭐라고 시그널을 던졌냐면 어제 나온 얘기가 7천억 달러는 최소고요. 필요하신 만큼 드릴게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람들은 네? 무제한이라 언리미티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쇼셀러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이 나는 그런 헤지 펀드들이 있어서 예. 지금처럼 혼란한 상황에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해서 돈을 먹으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장기 국채 금리가 튀는 걸 보면서 장기 국채 시장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와, 이거 기회다. 이거 완전 패닉이니까 숏을 치면서 확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막 숏을 치고 들어갔는데 결국엔 어떻게 된 거냐면 페드가 2,500억 달러어치 이 정도까지 큰 금액으로 사들일지 몰랐죠. 이렇게 하면서 장기 국채 시장까지 확 눌러버리니까 시장이 와, 안다면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차 공격에서, 그러니까 국지전이죠. 주식시장, 외환시장 이런 데서 한두 군데에서는 깨졌죠. 근데 뭐냐면 코어에서는 지켜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 페드가 2,500억 달러의 양적 완화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네. 장기 국채 시장을 지켜낸 거 하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봉을 꺾었다는 거죠. 예봉을 꺾어버립니다. 네. 이러면요. 2차 공격이 이제 나중에 또 들어오겠지만은 네. 2차 공격 들어올 때 무서워서 쉽게 못 들어옵니다. 뚝 문을 열었더니 예, 그렇죠. 관우 장비가 같이 예,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천장에서 막 에일리언이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나고 하면 예.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장기 국채 시장을 튼튼하게 지켜준 데다가 거기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관우 장비만 예.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얘기한 건 플러스 알파를 준비할 거다라고 예. 필요하신 만큼 드릴게요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뒤에 당신이 보지 못한 얼마든지 구원군이 들어간다. 우리는 무제한으로 싸울 수 있다라고 중앙은행의 파워를 한 번 더 보여준 겁니다. 시장을 좀 구분해서 이제 얘기해보면 네. 안전자산의 반란,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 리스크 오프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 금, 그죠? 네. 거기다 국채, 네. 엔화, 네. 스위스 프랑 네. 이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져 이건 정말 패닉인데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연준에서 다스렸다 이거죠. 네. 근데 문제는 네. 그래서 아마 저 오건영 팀장이 유사라는 말을 쓴 것 같긴 한데 네, 네. 제가 뭐 사전에 커뮤니케이션 한 적은 없으나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채 시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회사채 시장 내에서도 네. 초우량 만약에 지금 애플이 회사채 찍는다 그 소화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런데 보잉이 회사채 찍는다 혹은 저 텍사스에 있는 문제가 되는 셰일 기업들이 회사채 네. 찍는다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얼른 엔젤이든 아니면 원래 정크든 간에 요놈들이 지금 붕괴가 되면은 네. 펀드가 문제가 되고 펀드가 문제되면 금융권으로 확산될 거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이제 그 페드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끔찍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그냥 환자, 암 환자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네. 암에 딱 걸리게 됐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환자의 체력이 굉장히 약한데 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제일 처음 뭘 해야 되냐면 이 암이 다른 데로 전이 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수술을 하기 전에 일단은 건강 조금이라도 좀 체력이 돌아와서 암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예. 첫 번째는 환자의 상태가 좋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고요. 예. 시간을 끌면서 다른 데로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쉐일이라든지 이 하이힐드 채권 시장들 있잖아요. 예. 이 우리 이제 결국에는 정크에 해당하는 그런 회사채 시장의 붕괴 문제가 예. 이제 투기 등 투자 등급이죠. 그러니까 우량한 회사채라든지 국채라든지 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량한 다른 나라에 있는 이머징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퍼져나가는 거를 네. 이렇게 전이돼 나가는 걸 최대한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차단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래서 차단해주기 위해서 들어간 게 뭐냐면은 은행권으로 이런 문제가 차단 그 한꺼번에 밀려 들어간 거 이런 암이 전이돼 들어간 걸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해주는 거죠. 양적 완화를 하면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국채를 사면서 은행들한테 현금을 마구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대형 시중은행들은요 예. 현금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금융위기하고는 사뭇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예. 금융위기 때는요 은행도 망했고 회사채 시장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을 신경 쓸 수도 없고 은행부터 살리고 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은행은요 현금 담아놓고 다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뿐이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양적 완화를 통해가지고 은행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걸 막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단기 회사채라든지 MMF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자금을 주입한 다음에 그쪽으로 전이되는 걸 딱 사전 차단합니다. 네.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머징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서라도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머징 시장에서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는 해외 통화를 팔고 그 통화를 판 다음에 달러를 사서 돌아오잖아요. 예. 그럼 이머징 시장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납니다. 예. 그럼 이머징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은 가뜩이나 유동성이 부족한데 그 이머징 시장은 더욱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이머징 시장까지 다 망가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통화 수업을 통해가지고 달러 라인을 확 갖다가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실 게 뭐냐면은 지금 페드가 했던 정책들의 핵심은요. 예. 다른 데로 전이 되는 걸 일단 사전 차단을 하고 결국엔 그 암을 포위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결국엔 시간을 끌 수 있는 그 룸을 만들어 준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우량 회사채 시장으로 전이가 되고 있잖아요. 이 우량 회사채 시장에다가 결국에는 약을 투입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에 나온 그 이제 뭐 유사 질적 완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디서도 그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네. 네,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검색어 1위 예. 나오게 해드릴까요?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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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예. 결국에는 SPV를 통해 가지고 회사채를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뭐냐면은 이제 회사채 시장에도 페드가 지원군을 보내주겠다라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거는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채로 국한되어 있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까지 다만 갖다 드리는 일은 없어지게 되거든요. 예. 이걸 사전에 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끌어 주죠. 시간을 끌어 주면서 만들어 낸 게 뭐냐면은 하이힐드 시장의 구조 조정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는 안 나와 있죠. 네, 그건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요. 이런 상황에서 구조 조정을 마구 시작을 하잖아요. 예.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엔 쉘 기업을 비롯해서 이렇게 하이힐드 정크 시장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일정 수준의 구조 조정이 향후에는 뒤따르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하고요. 저는 네. 아직도 좀 궁금한 게요. 네. 이제 물론 그 양적 완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양적 완화 한다라는 거 무제한 양적 완화의 네. 의지를 밝힌 거 의미 있고요. 네. 왜냐 안전 자산의 추락을 네. 막았다. 네, 그렇습니다. 달러 외의 자산의 추락을 막았다 의미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SPV를 만들어서 네. 300억 달러 보증 300억 달러 자본금 내고 3천억 달러까지는 우량 회사에서 산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이제 펄른 엔진이 되는 걸 막았다는 거 의미 있는데 네. 문제 본질 네. 이 암덩어리 네. 확진된 암덩어리를 어떻게 구조조정, 이게 시간이 걸리고 네. 이것도 절차가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다른 병, 네.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다른 병이 계속, 네? 이건 네. 이제 비유로 병이라고 하는 네, 진짜 그렇습니다. 병 있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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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염병, 네. 이게 막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 되면은, 네. 야, 이게 연준이 이렇게 유사일에 가장 강력한 대책을 했고, 네. 이런데도 뭔가 명쾌하지 않게 그게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 그거 한국 시장에 하고 지금 미국 선물 상한가랍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렸을까? 미국 그 프로페셔널들이 왜 우리 시장에서 먼저 반영을 하지? 이 생각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모종에 예. 뭔가 두려움이 아직 있는 거예요. 미국 네, 애들은. 저기 두려움이라고 이제 저도 생각이 되는데 예. 어제 오늘 새벽에 사실은 되게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게 투자 등급 채권 시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사 질적 완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회사채를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보면은요, 이 패닉장에서 국채 떨어지고 금 가격도 떨어졌잖아요. 당연히 투자 등급 회사채도 박살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투자 등급 회사채가 그 가격이 135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거의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 딱 그 소식을 듣고 주가는 하락했지만 투자 등급 회사채가 가격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결국에 약을 쓰니까 돌아서는 데가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예. 어제 이제 오늘 새벽 장을 보면은요. 좀 독특했던 게 S&P 500이라든지 다우존스는 크게 망가졌는데 나스닥은 약보합 수준으로 끝났어요. 거의 보합이었죠. 예, 마이너스 한 0.4% 정도 떨어졌는데 예. 거길 보니까 넷플릭스나 뭐 아마존이나 이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예. 저 주식 잘 모르고요. 다만 이제 뭐 그냥 스토리는 뭐 예. 오히려 이제 이런 사태 속에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그 스토리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다른 거 다 박살 날 때 걔네들의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지금은 패닉 셀링이 아니라 뭔가 리즈너블한 생각을 하는 애들이 예. 하나씩 둘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마켓을 볼 때 되게 저는 옛날부터 지금도 잘 못하지만 옛날부터 되게 중요한 거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하고 나쁜 게 있어요. 네. 좋은 거하고 나쁜 거는 스테이틱한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인 거잖아요. 예. 근데 좋은 거하고 나쁜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아지는 것하고 나빠지는 것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내믹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네. 게 결국엔 주가라는 거가 금융시장은 미래를 프라이싱 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지금은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나쁜 게 맞는데 나쁘지만 무언가가 좋아지는 상태.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좋아지는 상태가 경보 5단계가 다 필요 없고 닥치고 달러 현금이었다면 경보 4단계는 금이랑 장기 국채 경보 3단계는 투자 등급 회사채 네. 뭐, 그러니까 뭐 유치하지만 이렇게 등급을 낮춘다면 예. 지금 5단계 등급에서요 4단계 3단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 라는 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시장이 하나씩 둘씩 움직이게 되는데 예. 저는 여기서 학습 효과라는 게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옛날하고 달라진 거는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은 지금은 참 이렇게 우와 하면서 엄청난 용기를 갖고서 돈이 몰려가는지 그런 그림이 나타난 게 오늘 아시아장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아직 명확하게 네. 네. 미국 연준 혹은 재무부 당국자들 그리고 시장이 이 확진된 그 암덩어리를 어떻게 처치할 건지에 대한 합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 오건영 팀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야, 이게 전이 되는 건 일단 막았잖냐. 네. 그러면 외과의가 들어가서 싹 도려내면은 네. 일단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네.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네. 의사와 환자 그리고 가족한테 다 전파가 됐다. 지금 네. 상황이. 네. 그러면 아, 일단 집에 가서 밥 좀 드시고 네. 일단 감명이 좀 쉬시고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오늘 아시아 시장이나 미국의 지금 현재 선물 수익을 네. 반영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네. 리스크 네. 이 환불을 도려내는 과정에서의 어떤 돌발적인 리스크 네. 이거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네, 뭐가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자 이제 첫 번째는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이제 적의 예봉을 1차전에서는 꺾었다라는 말씀은 이제 페드가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해서 이제 꺾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걸로 끝났냐? 예.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2차전, 3차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2차전, 3차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원류가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첫 번째는 결국에는 이런 이제 질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부분에 우리가 첫 번째는 좀 초점을 맞출 수 있고요. 그렇죠. 이게 진짜 길게 이어지게 되면은 예. 그럼 장기적인 저성장이라든지 결국은 경제가 올스톱되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물론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 생각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3월 7일인가요? 그때 결국에는 러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일 시장에서의 감산 공조가 망가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그렇죠. 흔들린 거잖아요. 예. 이 감산 공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정크 시장이 계속 망가지면서 계속 흘러 상류에서 오폐수가 계속 흘러내려오거든요. 예. 오폐수가 내려오는 걸 차단을 해줘야 되는 지금 이제 차단만 해놓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내려오면 네. 이게 다시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공조가 흔들리면서 국제 공조 체제가 흔들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있죠. 예.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인 사람이라서 낙관적인 뉴스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불안하긴 하지만 그리고 예. 아직 시작점이긴 하지만 이런 뉴스를 봤어요. 휴스턴인가 텍사스에서 예. 이제 그 40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을 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그게 그런 텍사스 뉴스를 레일로드 네. 커미티인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텍사스 철도위원회라고. 네.
그게 이제 텍사스 지역에 있는 채굴 기업들을 네. 조정하고 강제할 수 있는 네. 그게 100% 강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예. 그게 첫 번째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미국이 OPEC 플러스 산유국들하고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산유국의 감산 공조가 깨진 게 러시아라든지 사우디가 결국에는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계속해서 원유 증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러시아나 사우디는 계속 피해를 보니까 예. 유가가 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유가가 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큰 피해를 보면서 결국엔 감산 공조가 팍 깨진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3자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같이 감산 공조에 나서는 예, 그런 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셰일 기업들이 감산을 하면서 거기서 일정 수준의 구조 조정은 나타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그 90년대 초 80년대 말에 미국에서 있었던 SNL 그러니까 세이빙젠 론드 저축은행이죠. 저축대부조합. 네, 저축대부조합. 그때 당시에 그 저축대부조합의 상당 부분을 구조조정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 이제 환불을 도려내는 그런 작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뿌려놓은 상태인데 조금 올라오잖아요. 예. 그럼 수술을 해가지고 째면 악 소리가 납니다. 예. 그럼 그 악 소리가 결국에는 주가에는 휘청하는 모습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이른바 이 위기가 네. 사실은 우리 내리에는 사실 이 전염병이 워낙 이제 매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로만 네. 생각하는데 사실은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공조가 깨지면서 유가가 거의 10달러 후반대까지 내려가는 네. 그런 모습이 순간적으로나마 나왔던 그게 사실 셰일 기업들을 타격했고 셰일 네. 기업들의 신용 네. 경색이 네, 그렇습니다. 미국 금융권으로 전반적으로 퍼지는 네. 이 경로를 차단하려면 이 감산 공조가 미국을 포함해서 복원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반론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이거는 러시아 적어도 러시아의 입장에서 미봉책이다. 네. 왜냐하면 조금 유가 오르면 텍사스뿐만 아니라 루이지애나 뭐 전역에 걸쳐 있는 이 세일 기업들을 다시 살려주는 일인데 네. 그러면 이거는 영원히 다시 미국에 이 오일 패권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네. 한번 진짜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바구리 한번 붙어보자 네. 해가지고 근데 네. 시기적으로 보면 네. 4월 22일인가요 국민투표가 있어요. 네. 러시아에. 네. 종신제로 가는 겁니다. 네. 38년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트럼프는 이제 6개월 있으면 선거예요. 7개월 있으면 선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네. 막판까지 한번 해보지 않을까? 푸틴의 캐릭터를 봐서. 예. 그리고 2년 동안 러시아는 재정 흑자입니다. 네. 사우디 어려워요. 네. 러시아가 국제적인 감산 공조에 미국까지 해서 이게 느슨한 이건 감산 공조라는 거 언제든지 미국 깰 수 있는 건데 네. 그것도 정부 대표도 아니고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닌가? 네 일단 결국에는 벼랑 끝에서 치킨 게임을 하는 건데요. 예. 제가 금융위기 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금융위기 때 이제 전 세계 주가 지수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러시아 RTS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그 2,5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RTS 지수가 예. 5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80% 폭락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위기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러시아에서도 자본 유출이 나타나게 돼요. 예. 러시아에서 자본 유출이 나타나게 되면 러시아에 있는 모든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러시아 루블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서 튀어나가게 되잖아요. 예. 그럼 루블화 가치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루블화 환율이 폭등을 하고 루블화 가치가 땅에 떨어지죠. 그럼 수입을 할 때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나타나게 돼요.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그때 당시 뭘 하냐면은 이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러시아 외환 보유고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6,500억 달러가 있었어요. 예. 6,5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때려 부었는데 딱 두 달 만에 3,000억 달러가 털렸습니다. 네. 딱 두 달 만에 3,000억 달러가 털린다는 얘기는 3,500억 달러까지 쫙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엔 러시아가 조금만 그 상태에서 두 달 더 가면요. 모라토리움입니다. 지금 재정 흑자하고 러시아가 믿고 있는 게 이제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한 4천억 달러가 넘는 그 외환 보유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털리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벼랑 끝에서요. 자본 유출을 놓고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러시아도 유리하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2005년도 7월 달에 2015년도 7월 달에 그리스를 볼 수 있는데 그리스 그때 시리자라는 당에서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렉시트를 하겠다. 예. 이걸 갖고 이제 게임을 시작해요. 근데 그렉시트를 하게 되면은
유로화를 쓸 수가 없고 그 그리스 통화를 쓰게 되거든요. 네. 그 통화 이름이 드라코마였나 그 기억은 그렇죠. 잘 안 나는데 맞습니다. 그 통화를 쓰게 되면 그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그리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게 돼요. 예. 그럼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러시아도 굉장히 힘든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계속 벼랑 끝으로 가게 되면은요. 그러면 결국엔 셰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정치적인 변수만으로 생각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벼랑 끝에서 결국에는 극단으로 몰려가게 됐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합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의 역사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제 풀어왔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네,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려고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네. 약간의 억지를 섞어서 여쭤보는 거는 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네. 다른 변수가 무엇이 네. 있는가를 네. 사실 오건영 팀장이 사실 위기극복 시리즈로 데뷔를 했잖아요. 아, 예. 3프로 TV를 통해서 네. 그래서 여쭤본 거고 위기 예측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이 전염병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공포에 넣을 줄 두 달 전에도 몰랐고 한 달 전에도 몰랐어요, 사실. 네. 불과 2주 전에만 해도 미국의 지금 3만 명, 4만 명 혹은 누구의 얘기에 의하면 곱하기 10을 잡아야 된다, 뭐 100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갈 거를 알았으면 다 숏이었죠, 그죠? 네. 경기에 대한 대응, 증시에 대한 대응은 전에 없이 강한 게 나왔으나 네.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요. 네. 질적 완화도 금액이 확정돼 있는 거고 또 아까 환부 네. 확진된 암덩어리에 대한 컨센서스도 없어요. 네. 이걸로 되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질적 완화 이제 질적 완화라기보다는 SPV가 회사채를 매입한다고 한 게 예. 저는 그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금액은 작지만요. 예. 첫 번째 주는 의미는 이겁니다. 와, 이쪽 시장에도 페드가 들어오네. 이겁니다. 그러면서 페드가 얘기하죠. 저쪽 시장에서는 무제한으로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쪽에도 추가 구원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은행들은 현금이 많습니다. 예. 은행들은 현금이 많은데 그 상태에서 은행들한테 규제를 풀어주면서 회사채를 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회사채 시장에 들어갔다 물릴까 봐. 근데 선봉장에 달려간 거죠. 페드가 달려가면은 네. 대장선이 뜨게 되면 뒤에 있는 애들은 따라 들어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결국에는 유동성을 갖다가 회사채 시장으로 우량 회사채 시장으로 풀어놓을 가능성 여기서 조금은 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약한 것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첫 번째 좀 듭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도 위기를 결국에는 뭐 위기 극복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겪었던 위기들이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번 봤고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리먼 파산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예. 그때 이제 나오는 정책, 지금 나오는 게 그때 복사판으로 그게 똑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뭔지도 몰랐었고 되게 힘들었는데 두 번째 유럽 재정위기가 2011년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유럽 재정위기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년도 9월 20일이에요. 그때 손님하고도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나왔고 페드에서 유동성을 풀어주면서 국제 공조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얘기를 했더니 글로벌 금융위기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이건 재정위기가 예, 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따위하고 비교하지 마라. 아, 그거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예. 미국 금융회사 위기였고 그렇죠. 이건 전 유럽의 위기니까 리먼이 파산한 거하고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파산한 거하고 비교가 되냐 이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걸 유동성 푼다고 해결이 되겠니? 라는 반론이었거든요. 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201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딱 6개월 만에 1조 달러가 털렸어요. 외환보유고가. 중국 망한다. 근데 이게 페드가 금리 인상을 멈춰준다고 중국이 살아날 수 있겠니? 아,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네.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이야. 네. 그리고 브렉시트도 사실 비슷했어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니?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지금 겪고 있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어쩌면 지금 있었던 일이 2011년에 유럽 재정 위기 때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예. 가정은 무의미하겠지만 지금 그리고 지금 유럽 재정 위기를 겪는다고 하면 네. 과거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도시 폐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넋두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 가지고 최종 대부자가 결국엔 죽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준다라는 게 금융이라는 건 신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좋은 말씀만 드리면 이제 바닥이냐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누구도 모르고 네. 다만 저는 리스크는 이런 게 있다라고 봅니다. 항상 똑같았거든요. 위기가 찾아오면 어마어마한 대응을 해줘요.
그럼 조금 나아질 것 같으면요. 중앙은행이나 정책 담당자들은 굉장히 큰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너무 과하게 풀어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얼마를 풀어줘야 적당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밑장빼기를 들어가요. 조금씩 조금씩 빼거든요. 그럼 조금씩 조금씩 빼는 걸 갖다 느끼는 그 순간 시장이 다시 한번 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하.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2008년도 10월 달에 시장을 한번 돌린 다음에 페드가 잔뜩 쌓아놨었던 대차대조표를 조금씩 밑장빼기를 하면서 줄였던 게 2009년도 1, 2월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발작을 했죠. 그때 1, 2월 달에 이제 격렬한 발작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양적 통합팽창을 통해 가지고 자금 공급을 시작하면서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장이 회복했었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뭐 바닥을 예단한다 이러면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있는 그런 장이 앞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안에서 큰 프레임에서 봤을 땐 그래도 경보 단계가 조금은 더 나아졌다. 나쁘지만 좋아진 게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계속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저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네. 페드가 진짜 바지저걸이 다 벗어준 거 아니에요? 예. 표현이 그렇지만 네. 그렇잖아요. 네. 이거 이상 뭐 할 건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시장은 네. 지난번에도 0% 금리 그것도 파격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주 만에 2주 만에 기준금리 1.5%를 낮췄거든요. 네. 예측 못하셨죠? 그 정도까지는 예, 네, 그 정도까지는 네. 지구상에 아마 그 정도까지 기민하게 뭔가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양적 질적 완화를 또 하루에 그냥 다 이건 뭐 예고도 별로 없이 그냥 나와버렸단 말이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말이죠. 시장이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거예요. 네.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네. 확진자도 있을 수 있고 뭐 네. 공포 팬데믹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시장이 한번 틀어버리면 네.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제 전제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때 공포는 뭐냐면 더 뭘 하지? 네. 사실 제로금리 했을 때 빠진 것도 더 뭐 하지? 네. 그것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까 이제 말씀을 그 예전에도 한번 드렸었지만은 페드가 쓸 수 있는 통화 정책은 결국에는 무제한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쓰지 않은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 카드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일드캡을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일드캡은 결국에 뭐냐면 금리가 뛰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정책을 무한히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헬리콥터 머니라는 정책도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까지 가는 건 저는 되게 오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너무 그렇게 패닉 상황을 생각해서 그때 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개선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보는 게 어떤가 좀 그 정도 말씀이니까 페드에서 쓸 수 있는 정책들하고요. 그다음에 국제 공조가 나와주는 게 저는 결국에 이번 판의 끝이 아닐까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폐수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 오염된 폐수가 금융시장으로 흘러오면 안 된다. 그걸 막는 거는 저유가를 막아야 된다. 네. 그 지금 수준보다는 조금 고양된 유가가 네. 담보돼야 된다. 네.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아마 힘들 거다. 근데 그거는 미국, 러시아, 사우디, 오펙의 네. 국제적인 공조, 실물단에서 공조. 네. 그리고 나머지는 연준과 재무부의 네. 펄리스 믹스가 강력하게 예. 유지되는 거. 예. 그 외에 중앙정부, 그 외에 중앙은행들도 예. 함께 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미중 그 대중 무역 관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그 의료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얘기가 나오고 미국의 이제 소상공인들이 관세 면제해달라는 예. 얘기들을 하는데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어쩌면은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뉴스플로에 예. 미국과 중국이 협상단을 파견한다 그런 거는 활용점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네. 좀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오히려 알겠습니다. 이런 게 또 전화위복이 될 수 있으면 네. 어떤가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네. 자, 저희가 긴급하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금융위기를 겪어봤고요. 또 미국 페드의 아주 큰 조치들을 다 해설을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설을 청해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전해드렸던 지난밤에 있었던 미국 연준의 조치는 제가 경험한 바로도 가장 큰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페드와처 오건영 팀장을 긴급 저희가 모셔서 해설을 해드렸는데 아마도 이 정도 이상의 해설을 들으실 때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없으셨을 겁니다. 혹시 주변에 그게 뭐냐라고 여쭤보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업로드 해드리면 좀 권해주시면 아마도 이 위기 국면을 헤쳐나오는데 좋은 이정표 될 수 있다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죠. 오팀장님 고맙습니다. 얼른 가셔서 식사하셔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